지금 CC인 분은 없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는 것 같아요? 안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걸 왜 생각해? 아니, 왜냐하면 이제 약간. 네, 저는 이제 경희대학교 문과 2학년 올라가는 정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서울대학교 약학과에서 공부하다가 졸업하고 약사로 1년간 일하다가 네, 의대 준비해서 작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서울대 응용생물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경희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저도 경희대 본과 2학년 올라가는 서용환이라고 합니다. 일단 의전원 같은 경우는 대학원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리고 입학하는 거기에 이제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들은 졸업을 한 학부를 졸업한 그거나 졸업 예정자인 사람들이 오는데 그러면 이제 신입생들이 다 똑같은 졸업한 사람들이 오니까 다 같은 선상에서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학사 편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편입이기 때문에 기존의 예과가 있는 상황에서 편입자들이 끼어드는 상황인 거죠 말하자면. 합쳐지는 상황이죠. 아, 학사 편입도 똑같아요. 지원 자격은 똑같은데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자 학부 근데 예과 수능을 쳐서 예과로 1학년, 2학년 거친 애들이 본과 1학년이 될 때 합쳐져요. 그래서 저희는 예과 출신이 70몇 명 정도고 학사 편입 출신이 38명? 이 정도가 합쳐져서 지금 1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차가 아무래도 의전으로만 유지되는 학교보다는 편차가 커요. 나이차가 심하면 8살 정도도 나고 그리고 제일 또 큰 게 의전은 대학원 시스템이다 보니까 등록금도 1,000만 원대가 많아요. 근데 학사 편입은 학부니까 대학교라서 정부 지원금이 있어서 그런지 좀 더 훨씬 몇백만 원 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등록금 때문에라도 의전은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기존에 배웠던 전공 때문에 의대 수업 요건 좀 편하더라. 양미야?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미생물학? 나온다. 배웠던 과목은 아무래도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한번 봤던 거 다시 보면 좀 편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좀 낮은 느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미야 A 받았어요? 네, A+를 받았습니다. 저희 이제 동기 중에 약대 형 누나들 몇 명 더 있는데 이제 항상 양미학은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좀 약간 뒷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경미학이나 좀 더 해부학이나 좀 더 중요한 과목을 먼저 하는 그런 경향이시더라고요. 언니, 나 나올 만한 거 좀 찍어줘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게 다 나와도 좀 아 다 나와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웬만한 건 다 그지 뭐라고 그리고 다 외워야 돼요. 그 교수님이 수업 때 이제 좀 중요하게 강조하신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사실. 찍어달라는 질문은 없었어요. 그냥 뭐 풀다가 이거 왜 그래라는 질문만 몇 개 있고 찝는 건 의미가 없는 게 그럴 건 이미 기출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보다는 그 기출을 더 참고해서 들이 네. 그래서 오히려 양면은 되게 열심히 공부한 거 아니에요? 저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애들이 하나도 옆에서 언니는 무조건 A게 떼는데 A 못 받으면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거든요. 네. 네, 네, 네. 너 뭐냐는데 양면? 아, 토네 전거. 저 같은 경우는 미생물학. 네, 저는 이제 A+. A+은 아니고 A는 맞았는데 그래도 좀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부 전공이라고 있었거든요. 저희 학과에 저희는 원래는 학부다가 이제 2학년 때부터 세부 전공을 나눠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응용생물학이란 걸 전공했었는데 거기는 어쨌든 미생물학하고 생물학 쪽 세포생물학 그쪽을 조금 더 강조를 하신 편이라서 전공해서 더 거기서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저는 아예 관련이 없는 수업들을 들어가지고 처음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화공과여서
원래 하던 게 이제 석유 정제하는 걸 처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바이오 쪽 테크를 선택을 해서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완전 요즘에 나오는 최신 기술들을 공부를 했지 기초적인 거는 여기 와서 처음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게 힘들었었어요. 원래 이제 과가 생명화학공학과인데 저 이제 3학년 때 카이스트는 기초적으로 졸업을 하려면 다 연구실을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간 연구실이 이제 의학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생겨서 수업도 다 그쪽으로 이제 3학년 때부터 듣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의학 연구를 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관심이 생겼고 이제 그러니까 PhD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MD, PhD를 갖고 하는 게 훨씬 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생겨서 편입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헤맨 편인데요. 이제 학교에 전공에 진입하고 나서 뭐 좀 기업에 관심을 가진 적도 있었고 용환이처럼 대학원에 관심을 가진 적도 있고 그래서 좀 이것저것 많이 해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학원 인턴이라든가 봉사활동도 되게 많이 왔고 선배들한테 많이 여쭤보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의료 계열, 특히 의사라는 직업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거기 판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되게 저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쪽 진로를 준비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 약대를 진학했던 게 제약회사에 관심이 있어서 약대에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약대에 다니면서 여름방학 중에 그 제약회사 중에 한 곳에서 인턴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회사보다 임상 쪽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약대 다니면서 임상 관련해서 수업을 자세하게 배우게 됐는데 고학년이 될수록 막상 졸업해서는 약사로서 임상에서 좀 한계가 있는 거를 많이 깨닫게 돼서 그렇다면 의대를 내가 다시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돼서 고민이 시작이 됐었죠. 다시 긴 길을 돌아가야 되니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로망이 없었던 게 주변에 의대나 의전 친구들이 많아서 로망은 없었어요. 너무 현실적인 걸 다 들어서 듣고 와서 힘들다. 여자로서 예쁘게 못 산다. 그런가? 좀 다른 모습. 피폐해진다. 너가 예쁘게 잘 살고 싶으면 오지 마라. 웰빙은 아니다? 웰빙은 아니다. 웰빙 하려면 약속해. 맞아.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누나 말대로 이제 반대 얘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그 좀 친구들 있는데 뭐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또 항상 말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몸으로 느끼는 건 좀 다르니까 들어와서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 이런 느낌? 네. 저는 원래는 이제 의사 하면 딱 그 임상 환자 보는 이런 걸 꿈꾸니까 딱 가운 입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기초 공부를 제가 고려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본과 1학년 와서 기초 이제 해부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때 좀 많이 힘들었는데 네, 뭐 해부학이나 이제 생리학 같은 아예 임상 말고 기초 과목들을 다 배워야 되니까 그걸 이제 고려를 안 하고 있다가 막상 다치니까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도 공부를 해야 하나. 네. 그래서 왔잖아요. 예상한 대로 힘듭니다. 맞습니다. 피폐해지고 늙고 있습니다. 왜 힘들어요? 약대에서 의대에서 지금 공부하는 만큼을 약대에서 했으면 전액장학금 받으면서 다녔을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네. 근데 여기서는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전액장학금 커녕 명절에 말하는 건
아, 유급만 안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게 되니까 좀 너무 힘들어요. 공부량이 많아서. 방금 그 유급만이라도 면하자면 이제 처음에는 들어올 때 아 그걸 중간만이라도 하겠지 이런 약간의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막상 공부하기 시작하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아 그래도 유급만 하지 말자 딱 이거에 공감할 것 같아요. 날. 저는 이제 공부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저는 공대를 다니다 보니까 공대는 수업을 들으면 이제 포인트만 캐치하고 응용할 수만 있으면 사실 시험이 얼마나 어렵든 연습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는 일단 기초로 깔고 가야 하는 지식의 양이 워낙 많으니까 일단은 외우고 그 다음에 이해해야 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게 스타일이 안 맞아서 처음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용환이가 이제 공부 스타일에 대해서 말했는데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생물과 화학을 배우는 좀 어떻게 보면 의대에 가장 가까운 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학과 중에서 근데 어쨌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그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는 학과다 보니까 어떤 이론을 좀 더 심도 있게 익히고 그거를 이제 시험 보는 학과였거든요. 예를 들어 뭐 생화학만 예로 들자면은 어떤 이론이나 그런 거를 심지어 증명을 하고 하는 문제도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출제되는데 여기서는 의대에서는 어떤 이론을 증명하고 이해했는가를 보다는 약간 일단 알고 있는가 그냥 그 정도 약간 얕게 테스트하는 느낌? 확인하는 느낌. 네, 확인하는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CC 비율 같은 경우에 다른 대학이랑 의대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가스스. 저 같은 경우는 제 이전 학과에서는 남녀 비율이 반반이었거든요. 의대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런 CC 비율이 사실 남녀 비율도 좀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무관하지 않지 않을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카이스트가 약간 수업을 이게 졸업 요건이 되게 낮아서 아무거나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과 친구들하고 수업을 잘 안 들어가지고 과 CC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CC를 보면 거기가 뭔가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약대는 여자 비율이 훨씬 높아서 CC를 하고 싶어도 남자 수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대에서의 CC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CC인 분은 없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안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걸 왜 생각해? 아니 왜냐하면 이제 약간 좀 현실적으로 좀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좀 멀리 봐야 되잖아요. 의대 같은 경우는 계속 같이 계속 만나니까 이게 그쵸. 예를 들어 뭐 CC가 아닌 커플이면은 어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의대 있으면은 맨날 만나고 이러니까 그것보다 헤어져서도 계속 봐야 그쵸? 되니까 이제 그게. 헤어진 그러니까 후도 이제 문제고 최소 7년을 볼 수도 있고 그쵸 그쵸 같은 과에서 수련하게 되면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네 많이들 본교 병원으로 많이 가니까 훨씬 좀 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네, 조금 더 신중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편입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친구들 반응? 아, 이 배신자 뭐 이런 반응이 혹시 있었는지? 오히려 그런 것보단 저는 약간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카이스트 친구들을 보면 진로가 진짜 다양하거든요. 창업하는 친구도 많고 아니면 이제 그냥 딱 정석적으로 대학원 가서 회사 가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약대도 많이 가고 내도 많이 가고 유학도 많이 가고 워낙 이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오히려 관심 있는 친구들이 이제 더 물어보고 그랬지 막 그런 너 막 공대 나와서 그러면 되겠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과가 워낙 이제 의료 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과 선배님들이나 동기들이랑 도움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간다고 하면은 그냥 너도 가는구나 너도 준비하는구나 이런 느낌? 네. 저는 왜 굳이 또 힘들게
언니는 공부가 진짜 좋나 보다. 배신자 느낌은 오히려 교수님들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부 학교는 추천서를 내도록 요구하는 학교가 있어요. 교수님한테 두 분한테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지원할 때. 근데 이게 되게 껄끄러운 문제거든요. 약대 교수님한테 가서 저 의대 가고 싶습니다. 추천서는 하세요. 이게 좀 평소에 얘기 안 하는 교수님이면 절 좀 얘기 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문제라서. 네. 서울대 지원했고. 서울대 지원했었어요. 아, 그럼 추석 체크 하지 않아요? 그 추석 체크만 하고. 이거 말이 되나요? 추석 체크만 하고. 이거 다 나가서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건 다 잘라야 돼. 여기 지금 모든 거 다 뽑아서 이런 질문 없었어요. 안 좋은 얘긴데요? 약간 다른 점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미 안 좋잖아. 아니, 다른 점을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야, 다 잘라야 돼. 그런가?